괴물어요. 어떡해요? 무서운데요? 네, 개가 사람을 문다고요? 문다고요? 아니요, 다치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아무튼 가봐요. 이뻐요 아주. 물었는데 안 가요. 걸음이 무거워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? 뭐? 오싹함마저 느껴지던 그때 눈에 띄는 큰 개 한 마리. 오, 개가 커요. 으이, 뭔가를 물고 있다. 뭔가?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녀석 머리보다 훨씬 큰 그릇을 물고 있었는데 꿀이라도 발라놨니? 아, 이걸 문다고요? 잘 문다는 게 저거예요. 밥그릇이요. 밥그릇. 밥그릇이요? 네. 3년 전서부터 이렇게 밥그릇 물고 여기 펜션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물고. 밥그릇 입에 달고 산 지가 언 3년째라는 희망이. 녀석의 별난 취향 촬영 결정. 그런데 물던 밥그릇을 놔버리는가 싶더니 이거 물어요 이제? 이번엔 또 이걸 물어? 이번에 큰 물통을 문다. 어? 왜 자꾸 뭘 물죠? 왜요? 왜 바꿔 물어요? 도착한 촬영팀 당황스럽기만 한데 너 왜 그러고 있어? 신통방통하긴 하다만 정말 너 왜 그러니? 저게 재밌나 봐요. 못 보신 분이 오셔갖고 네. 또 얘가 또 물잖아요. 자꾸 물어 이렇게 낯선 사람만 보면요. 아, 이유가 있어요. 이런 게 처음이시려나? 첫인상은 강렬하게 그릇 무는 겸 미세스 희망이에요. 와, 그럼 진짜 신기한 건데요. 그럼 얘가 물고 있는 행동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? 짧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1, 2분 정도 물고 있을 때가 있어요. 크기도 무게도 스케일 남다른 통 큰 그릇을 한번 물었다 하면 지성에 찰 때까지 물고 있는 녀석. 턱 아프겠어요. 꼬박 1분이 지나서야 놓는데. 다 끝났어요. 뭐가요? 한번 얼굴 익히면은 저게 물지를 않아. 밥그릇 같은 거 안 물어. 그럼 얘가 또 이 행동을 언제 해요?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한동안 안 보였을 때. 그때는 또 물어요. 주인한테는 이런 행동을 잘 보이나요? 잘 안 해요. 왜요? 나는 매일 보잖아요. 웰컴 댄스 같은 건가 봐요. 희망아. 안녕. 희망아, 우리 처음 봤는데 그릇 한 번만 물어주면 안 돼? 삼촌, 아까 한번 물어줬잖아요. 아무 때나 무는 개가 아니라고요. 얼굴 한번 익히고 나며 밥그릇 물기도 끝이라니. 어머. 희망이만의 별난 밥그릇 무는 법칙이라는데. 또 다른 사람이 가야 돼요? 산책길로 들어선 한 가족. 그 순간 녀석 반응이 심상치 않다 싶더니 어머, 물어. 드디어 문다 물어. 어머. 한 발로 둥글넓적한 그릇을 세우고 야무지게 물더니 마치 밥그릇과 혼연일체가 된 듯 우아한 워킹까지 선보이는 희망이. 무거워 보이는데 그걸 물네요. 녀석의 초대형 밥그릇 물기 신공. 오. 대단하다. 아니 이게 사람 오지도 않았는데 물고 있어요. 와. 그 모습에 가던 발걸음은 절로 멈추고 희망이는 사람들에게 시선 고정. 야.